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미디어학과 안상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모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iOS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Swift, iOS, CocoaPod,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됩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Xcode가 설치된 맥북과 아이폰이 필요합니다. 실습 시작에 앞서 먼저 iOS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OS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방법은 URL 세션, 알람 파이어, 모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URL 세션은 스위프트에서 사용하는 HTTP 기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이고, 알람 파이어는 스위프트로 작성된 HTTP 네트워킹 라이브러리이고, 모야는 iOS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입니다. 각각에 대해 간단히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URL 세션입니다. URL 세션은 스위프트에서 사용하는 HTTP 기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사용 방법은 첫째, URL 세션 컨피규레이션 결정하기, 둘째, URL 세션 생성하기, 셋째, 네트워크 통신의 URL 설정하기, 넷째, 사용할 태스크 작성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독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람 파이어입니다. 알람 파이어는 스위프트로 작성된 HTTP 네트워킹 라이브러리로 애플의 파운데이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우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일반적인 네트워킹 작업을 단순화합니다. 즉, 알람 파이어는 URL 세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스템의 코어에는 URL 세션, URL 세션 태스크 하이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알람 파이어가 이러한 기타 여러 API들을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랩핑하고, HTTP 네트워킹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요청과 응답 방법, JSON 및 코더블 디코딩, 인증 등이 포함되어 있고, iOS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할때 많이 사용하지만, 유지보수와 유닛 테스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습해 볼 모야입니다. 모야는 iOS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로 타입이 안전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요청을 캡슐화하는 데 중점을 둔 네트워킹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열거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계층으로 작업할 때 컴파일 시간과 신뢰도를 제공하고 유닛 테스트가 비교적 쉽습니다. 모야는 URL 세션을 추상화한 알람 파이어를 추상화한 프레임워크로 재사용성이 높고 개발 시 요청과 응답만 처리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야와 알람 파이어는 무슨 관계를 가질까요? 모야는 사실 자체적으로 어떤 네트워킹도 하지 않습니다. 즉, 모야는 알람 파이어에 검증된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고 알람 파이어를 추상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능, 유형과 개념을 제공합니다. 즉, 알람 파이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모야를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path file log 그림을 보면은 알람 파이어는 모야의 디펜던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야를 사용하면은 알람 파이어로 복잡하게 되어 있던 구조를 깔끔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실습은 빗썸의 오픈 API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통신하기입니다. 먼저 저희가 포스트맨이라는 툴을 사용할 건데요. 이 툴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통신 결과를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구글에 포스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신 후에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에 빗썸 오픈 API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고 여기서 퍼블릭 API를 클릭해 주세요.
이 API는 요청 당시 빗썸 거래소 가상 자산 현재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API입니다. 이걸 복사를 해주시고 방금 다운로드 받은 포스트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서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탭을 생성해 주시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주문 통화, 이게 결제 통화인데요. 이거를 따로 파라미터로 넘겨주기 위해서 쿼리 스트링을 사용해서 링크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여기 키에다가 order currency랑 payment currency를 넣어주고 이거는 따로 삭제를 해주고 value에는 기본값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 이제 요청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정상적으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해당 코인의 정보를 받아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고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서 화면 구성을 간단하게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12개의 값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라벨로 구성을 해주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제가 이렇게 미리 해놓았는데요. 여기 제일 위쪽에는 코인 이름이 오도록 했고, 여기 왼쪽에는 데이터에 대한 라벨을 나타냈고, 여기 오른쪽에는 데이터 값이 오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뷰 컨트롤러의 아울렛도 미리 연결을 다 해주었습니다. 사례로 이거는 코인 이름, 이거는 시가 기준, 종가, 저가, 고가, 거래량, 거래 금액, 전일 종가, 거래량, 거래 금액, 변동가, 변동률, 타임스탬프입니다. 이제 모아를 통해 통신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먼저 현재 프로젝트는 닫아주세요. 그리고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아까 만든 프로젝트가 위치한 경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ath init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path 파일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path 파일 내부에 우리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모야이고, 모야 GitHub에 들어가서 어떤 걸 추가를 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추가하라고 나와 있으니 이거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저장을 하고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이렇게 파일도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 경로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제부터 저희는 이 워크스페이스 파일에서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에서 오는 응답을 파싱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파싱해 주는 파일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데이터 리스폰스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 파싱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스트링이므로 각 데이터의 타입들은 스트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일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bisom.api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모야를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트워킹을 담당할 열거형을 정의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가져온 역할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스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타입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get, post, put 등을 각각 원하는 형태로 작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get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좀만 기다리면 이렇게 뜨는데요. 이걸 눌러서 fix 버튼을 눌러서 이거를 추가를 해주고 이제 먼저 base URL부터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ostman을 열어서 여기에 있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요청 경로를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문 통화와 결제 통화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상수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문 통화를, 여기는 결제 통화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포스트맨에서 복사했던 뒷부분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여긴 지워주고, 여기에는 주문 통화가, 여기에는 결제 통화가 오도록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TTP 요청 메소드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get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렇게 오류가 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모야를 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get을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post나 put 등을 쓰시고 싶다면 이렇게 입력을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TTP 작업 유형을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므로 리퀘스트 플레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TTP 헤더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컨텐츠 타입 애플리케이션 JSON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뷰 컨트롤러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뷰 컨트롤러로 이동하겠습니다. 방금 작성한 타겟을 쓸 때에는 모야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모야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뷰 디드롯 때에 모야 프로바이더 인스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작성한 걸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야 하는데, 여기 두 개는 하나는 주문 통화, 여긴 결제 통화를 이렇게 넘겨주도록 할 건데요. 변수를 만들어서 넘겨주겠습니다. 기본 값은 BTC, 그리고 결제 통화는 기본 값은 KRW로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리퀘스트에 대한 결과를 케이스에 따라 나눕니다.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데요. 여기는 성공, 그리고 여기는 실패의 경우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부에 성공일 때 실행할 코드, 그리고 실패일 때 실행할 코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저는 통신 성공 시 라벨의 모든 값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네임 라벨에는 코인의 이름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라벨에 전달받은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신 성공 시 필요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통신 실패 시에는 그냥 프린트를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면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실제 디바이스를 연결한 후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어서 이렇게 라벨에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모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iOS에서 네트워크 통신하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